안녕하세요. 10초 클립 빠삐입니다. 오늘은 포토샵 3D 큐브를 사용해서 주사위, 큐브 아이콘, 큐브 텍스트를 모델링 할 겁니다. 그리고 하나의 좌표 안에 여러 개의 3D 오브젝트를 생성하고 수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포토샵 3D 카메라의 화각, 필드 오브 뷰, 피사계 심도, 뎁스 오브 필드도 소개가 됩니다. 시작할게요. 도큐먼트 1280x720 RGB는 180, 레이어를 카피하고요. Ctrl J, 3D, New Mesh From Layer, Mesh Preset, Cube, 큐브가 만들어졌어요. 큐브를 선택하고 Properties에 Coordinate을 선택, 좌표에서 Y축으로 32도, 좌측 하단에 Move Window에서 Orbit를 클릭한 채 드래그해서 3개의 면이 보이도록 카메라를 살짝 돌려볼게요. 큐브의 6개 면에는 머티리얼을 각각 따로 넣을 수 있어요. 마주보는 면의 숫자 합이 7이 되도록 머티리얼 이름을 바꿔줄게요. 프론트 머티리얼 2번, 라이트는 3번, 백은 5번, 레프트는 4번, 탑은 1번, 바텀은 6번입니다. 주사위에 사용될 텍스처를 열어볼게요. 오늘 사용된 텍스처는 더보기의 빠삐 블로그를 참조하세요. 프론트 머티리얼 2번 선택, 베이스 컬러 옆에 리플레이스 텍스처 클릭, 다이스 2번을 넣습니다. 6개의 면에 해당되는 숫자를 각각 넣어요. 오빗 툴로 클릭한 채 드래그해서 카메라로 주사위 주변을 빙빙 돌면서 텍스처가 모두 맞는지 확인합니다. 좋습니다. 카메라를 설정할게요. Current View를 선택, 3D 카메라 옵션에서 View, Default를 클릭. 카메라가 리셋됩니다. 지금 카메라는 FOV 35mm에요. FOV는 Field of View, 화각을 말합니다. FOV 값이 35라는 것은 포토샵 3D 카메라가 표준 렌즈 35mm 화각을 사용한다는 거예요. FOV를 10mm로 낮춰볼게요. 수치를 줄이면 입체감이 극대화되면서 광각 렌즈 효과를 얻을 수 있어요. 좌측 하단에 Move Window에서 Orbit 달리 Pen Tool을 클릭한 채 드래그해서 카메라 구도를 잡아요. 미세 조정을 하려면 카메라 Coordinate 수치를 직접 수정합니다. Current View를 저장할게요. 이제 카메라를 마음대로 움직이고 다시 되돌아올 수 있어요. FOV 35mm와 비교해 볼게요. FOV 10mm로 바꾸면 화각이 커지고 물체의 왜곡이 일어납니다. 35mm는 표준 렌즈, 10mm는 광각 렌즈입니다. 차이가 나죠?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어둡네요. 렌더링 취소는 ESC, 지난 시간에 배운 3점 조명을 세팅할게요. 3점 조명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분은 지난번 클립을 참조하세요. 인피니티 라이트를 선택하고 프리셋에 3D 프린트 프리뷰 라이팅을 클릭합니다. 4개의 인피니티 라이트가 생겼어요. 이름을 바꿔줍니다. 키 라이트, 백 라이트, 필 라이트. 빠르게 세팅을 해볼게요. 모든 라이트의 코디네이트 좌표와 모든 옵션은 더보기의 빠삐 블로그에 있습니다.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아직 어두워요. 전체 밝기를 올려볼게요. 렌더링 취소는 ESC. 인바이론먼트에 기본 IBL을 켭니다. 섀도우는 끌게요. 라이트가 여러 개 추가되면서 바닥 그림자가 너무 밝아졌어요. 그라운드 플랜 옵션에서 섀도우 오퍼시티를 100%로 설정합니다. 렌더. 주사위는 밝아지고 그림자는 약간 어두워졌어요. 렌더링 시간을 줄이려면 Edit, Preference, 3D에서 Ray Tracer, Threshold 값을 4로 낮춥니다. 1단계만 낮춰도 렌더링 속도가 엄청 빨라져요. 최종 렌더에서는 다시 Threshold 값을 5로 높여서 품질을 높여줍니다. 머티리얼을 수정합니다.
큐브를 선택하면 6개의 메쉬와 머티리얼이 나와요. 필터 바이 머티리얼 선택. 머티리얼 속성만 깔끔하게 필터링 해줘요. 주사위만 밝게 해볼게요. 전체 머티리얼을 선택. 글로우 20%. 메탈릭과 로프니스를 조정해서 라이트와 리플렉션을 부드럽게 해줍니다. 전체 선택. 메탈릭 65%. 다시 전체 선택. 로프니스 70%. 필터 바이 홀씬 선택. 전체 속성이 다시 나와요. 렌더링을 겁니다. 쉐이딩이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쉐이딩은 라이트, 섀도우, 물체의 질감을 처리하는 3D 용어입니다. 포토샵 3D 큐브에서는 모서리가 직각이에요. 그래서 모서리에 텍스처로 라운드 효과를 줬어요. 기본 주사위가 완성됐습니다. 저장합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를 시작할게요. 큐브에서 우클릭 듀플리케이트 오브젝트 맨 아래에 큐브가 하나 생겼어요. 원본은 다이스로 이름을 바꿔주고 눈을 끌게요. 새로 만든 주사위는 다이스 레드로 이름을 바꿉니다. 빨간색 주사위를 만들 거예요. Replace Texture 숫자별로 빨간색 텍스처를 넣어줍니다. 오비툴로 카메라를 돌려봅니다. 빨간색 주사위가 완성됐어요. 또 다른 걸 만들어 볼게요. 우클릭 듀플리케이트 오브젝트 다이스 레드에 눈을 끕니다. 복제된 큐브는 3D 텍스트로 이름을 바꿔줘요. 6개의 머티리얼을 모두 선택합니다. 베이스 텍스처를 지워줘요. Remove Texture 베이스 컬러는 화이트. Opacity에 Load Texture 매트로 사용할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를 로드합니다. 3D 텍스트 큐브가 완성이 됐어요. 매트는 블랙 앤 화이트로 된 이미지인데요. 매트를 오파시티에 넣으면 3D가 화이트 부분만 마스킹 처리가 돼요. 우리에게 익숙한 레이어 마스크와 비슷해요. 3D 텍스트의 이름을 페어런트로 바꿔줍니다. 이번에는 인스턴스 복제를 할 거예요. 우클릭 인스턴스 오브젝트 새로 생긴 큐브는 차일드로 이름을 바꿀게요. 인스턴스 오브젝트는 머티리얼 옵션이 아예 없어요. 부모와 자식 관계가 형성이 된 거죠. 페어런트 오브젝트의 속성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지금 두 개의 큐브가 겹쳐 있어요. 분리를 해볼게요. 카메라를 조금 수정하고요. 차일드를 옆으로 빼냅니다. 페어런트의 텍스처를 수정할게요. 6개의 머티리얼을 선택하고 오파시티에서 매트로 적용된 텍스처를 지웁니다. 매트가 사라졌어요. 베이스 텍스처에서 블랙 앤 화이트 이미지를 넣습니다. 페어런트 재질을 수정하면 인스턴스 카피된 차일드가 같이 수정이 됩니다. 구도를 잡아볼게요. 카메라를 리셋합니다. 카메라 10mm 클릭. 만들어진 큐브들을 모두 켤게요. 입체적인 구도를 완성할 거예요. 겹쳐져 있는 오브젝트를 3D 모드에 5개 버튼을 사용해서 배치를 할 겁니다. Rotate, Roll, Drag, Slide, Scale. 큐브를 선택하고 Rotate를 클릭. 화면에 빈 공간을 드래그하면 오브젝트가 회전을 합니다. Coordinate 옵션에서는 좌표를 확인할 수 있어요. Rotation 리셋도 됩니다. Y축으로 32도. 화면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하고 싶다면 롤을 사용하세요. XYZ 축과는 관계없이 화면을 기준으로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드래그는 오브젝트를 화면 기준으로 상하 좌우로 움직일 수 있어요. 앞뒤로 움직이려면 슬라이드를 사용하세요. 슬라이드는 위아래로는 움직일 수가 없어요. 스케일 버튼도 있습니다. 오브젝트에 있는 XYZ 기지모를 직접 컨트롤 할 수도 있어요.
모든 큐브들의 배치가 끝났습니다. 렌더링을 걸어봅니다. 놀랍게도 포토샵 3D는 피사계 심도 효과를 아주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모든 오브젝트가 지금은 선명하게 보이죠? 현재 상태를 복사합니다. Ctrl-J, Rasterize 3D. 나중에 비교해 볼게요. Current View를 선택, 3D 카메라 옵션을 클릭, Depth of Field 옵션에서 Depth를 최대한 올립니다. 물체가 흐릿하게 나와요. 이 상태에서 내가 원하는 디스턴스로 초점 거리를 맞춰줍니다. 저는 가운데 있는 주사위에 초점을 맞춰볼게요. 초점 거리보다 가까이에 있거나 멀리 있는 물체에 블러 효과가 나타납니다. 뎁스를 5로 낮춰서 피사계 심도 값을 자연스럽게 할게요. 렌더링을 겁니다. 비교를 해보시면 피사계 심도 효과가 있는 쪽이 좀 더 사실적이에요. 렌더링된 3D 레이어를 2D로 다시 만들어줘요. 레이어 패널에서 복제, Ctrl-J, Rasterize 3D. 최종 렌더링을 걸 때는 3D 환경 설정에서 레이 트레이서, 스레솔드를 5로 올려줍니다. 렌더 시간이 오래 걸리지만 품질이 좋아집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는 포토샵으로 아주 멋진 3D 로고를 만들 겁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0초 클립 빠삐였습니다.